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절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강도가 높은 말입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죄물과 희생죄물로 하나님께 들이셨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하는 성품의 본질입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유추한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라는 말의 원어 유카리스티아는 감사와 은혜의 합성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당시 우상신전에서의 성행위가 하나의 우상 숭배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악이 드러나지 않으나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즉 어두움에 속했을 때를 말하는데 본절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게 되면 그로 약이 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모두 같은 말입니다.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듯,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열매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